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새콤달콤 맛있는 초장이랑 맛있는 비빔국수 양념장 소개해 드려 볼게요. 친정집에서 나온 비빔국수 양념장 초고추장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식 기회를 얻었는데요. 아직 시중에 판매되지 않고요. 리뉴얼된 제품은 2월이나 3월경에 와이즈 펀딩을 통해서 판매될 예정이랍니다. 제가 시식을 한번 해볼게요. 비빔국수, 오늘 저녁에 비빔국수로 한번 해 먹어보겠습니다. 초고추장도 비빔국수를 해 먹을 수 있지만 비빔국수 소스가 따로 보내주셔서 제가 한번 해 먹어보려고 시작합니다. 이게 통소라살도 보내주셨어요. 익힌 거라 그냥 따뜻한 물에 한번 살짝 헹궈서 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국수까지 보내주셨어요. 노 브랜드, 브랜드가 아니다. 소비자다. 참 공감 가는 말이에요. 저는 집에서 보통 비빔국수 먹을 때 양배추는 꼭 넣어요. 양배추랑 양파 정도. 다른 것은 거의 안 쓰고요. 그렇게 먹습니다. 오늘 한번 해볼게요. 너무 약간 커서 반씩 이렇게 자를게요. 이렇게 슬라이스처럼 이렇게 썰어서 쓰겠습니다. 양파랑 양배추는 물에 살짝 담궈두시면 양파의 매운맛도 살짝이 빠지고요. 양배추도 더욱 싱싱해지겠죠. 물풀 팔팔 끓으면 이렇게 국수 삶으시면 돼요. 국수 삶는 방법은 이렇게 끓어오를 때물한 컵을 가지고 절반 정도 한번 거품이 가라앉을 정도로 부어주시고 한번 저어주시고요. 또 다시 한번 끓어오르고 찬물 한번 더 부어주시면 국수 삶기는 끝이에요. 보통은 소금 한 꼬집도 넣긴 한데 저는 그냥 해요. 국수 자체에 약간의 짠기가 있어요. 간이 있어가지고. 지금 한번더 물을 부으면 국수 삶기는 끝이에요. 먹어보지 않아도 두번 끓어오르고 냉수로 이렇게 거품을 가라앉혀주면 국수 삶기 끝이랍니다. 예, 찬물을 틀어놓고 이렇게 바락바락 문질러 주세요. 바락바락 찬물에 놀라서 기절할 정도로. 그래야지 국수가 꼬들꼬들 맛있어요. 남치게 씻어주세요. 밀가루 냄새가 안 나고 맛있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양파는 한 4분의 1 쪽만 썰어 넣었어요. 약간 칼칼한 맛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 소라살, 국수 삶아서 찬물에 빠락빠락 문질러 씻었어요. 제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비빔국수나 이거 소라 무침을 해 먹을 때는 초고추장에다가 약간의 한 스푼 정도의 설탕 그리고 간장 하나 이 깊은 맛을 내는 데는 이 간장이 좋아요. 간장 그리고 수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고춧가루 큰 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추가해서 먹거든요. 오늘도 같은 방식으로 하되 비빔국수장으로 친정집 비빔국수 양념장으로 또 같은 방법으로 해서 먹어볼게요. 초고추장 해도 굉장히 저는 집에서 초고추장으로 자주 해먹거든요. 오늘은 비빔국수 양념장을 보내주셨으니까 비빔국수 양념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색깔이 곱네요. 싱겁고 짠 것, 간은 이게 소스로 추가로 더 넣으시고 하시면 되겠어요. 이 간장이 비빔국수 맛을 내는데 굉장히 한 역할을 한답니다. 초무침할 때는 항상 여기 고춧가루를 넣어주셔야지만 물이 덜 생겨요. 그리고 설탕 조금 추가해서 여러분 하세요. 함께 드세요. 골뱅이랑 소면무침 함께 하니까 이슬이 몇병또 쓰러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제품으로 나와주니까 아주 편하게 빠르게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